프라임이 기울기니까 여기 기울기는 양수. 여기 기울기도 양수. C는 0. D는 음수. 맞죠? 그다음 얘가 이거 뭐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증가되는 부분보다는 얘 증가가 훨씬 큰것 같으니까 B가 제일 큰것 같고. B가 제일 크고, A, C, D. 이렇게 뭐 그래프에서 찾자라는 의미 아닐까? 그런 것 같아.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. 눈 대중으로 풀어야 될 부분은 요두 개니까. 애매하게는 문제 안 나오겠지. 가령 B가 여기였다. 아, 요 정도 됐다. 그럼 이건 문제 안 나오겠지.